주민위회 활짝 열었던 교회 주차장 다시 폐쇄하는 사연은 무엇일까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민을 위해 개방했던 교회 주차장들이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했던 교회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보다는 인근 회사원들이 주로 사용한다거나 주차장에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고 사라지는 바람에 교회 주차장 개방 취지가 훼손되고 교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서이죠. 경기도 부천 원미동 교회는 2012년부터 주민들을 위해 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약 300평 넓이의 주차장을 주중에 개방했다가 최근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이 아닌 회사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 출근하며 주차한 뒤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온종일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정작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은 사라지고 말았죠. 김승민 목사는 21일 국민일보와 통화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했는데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심지어 가구 같은 폐기물을 주차장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주일에 차를 빼달라고 연락해도 나타나지 않는 이들도 서너 명이나 된다면서 교회 직원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느라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있어 결국 차단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고충도 잇따라 올라왔죠. 서울 용산에서 사역하는 A 목사는 주민 차량이 주일 아침에까지 주차가 돼 있어 전화하면 지방에 있다고만 말하고 이동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협조 요청조차 기분 나쁘다고 인터넷에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분까지 겪어봤다면서 교회 주차장의 딜레마가 바로 이런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경기도의 B교회는 30년 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주중에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주민과 약속했지만 주일에도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주민이 늘면서 결국 주차장 개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자체와 모색해 해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교회 주차장을 주중에 개방했던 서울 서초구 온무리교회는 원미동 교회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던 중 5년 전 서초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청이 교회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공영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주민 15명을 교회와 연결해 준 것입니다. 조용선 목사는 구청도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고 교회도 주차장을 개방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다면서 구청과 협의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